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즐겨보는 그 컨텐츠,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2월 버전입니다. 근데 이 2월 버전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요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죠. 야, 이거 한 달 전만 비교하면 30%나 올랐는데 이게 말이 돼? 이 용팔이 장난질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르는 정확한 이유를 못 집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통사한테 직접 들은 팩트만 정리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팔이 실드 아니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했어요. 관세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제품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보통 그 홍콩 쪽을 통해서 그래픽카드가 들어오는데 홍콩은 원래 자유무역 도시고 FTA 때문에 제가 알기로 관세 유예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관세 유예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픽카드에 꽤나 큰 폭으로 부과된 걸로 아는데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고 7% 넘는다는 얘기는 슬쩍 듣긴 했어요. 총 비용에서. 그래서 이게 좀 큰 폭으로 오르는데 한번 영향을 줬어요. 자, 그 다음은 칩셋 가격 상승입니다. 이거 내가 오피셜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니 뉴스 같은 거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데 너 뇌피셜 아니냐, 어디서 들은 거냐, 출처를 믿을 수 없다 하시던데 실제로 이제 그 수입사 몇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사하고 칩셋 가격이 상승됐다고. 대략적인 비용은 제가 알기로 3080 기준으로 100달러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얘기했는지 얘기 안 해도 이제 뭐 수입사 몇 개 안 되잖아요. 유통사 몇 개 안 되잖아. 여러분도 대충 아실 텐데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물론 칩셋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비율 상승되긴 했는데 사실상 3차 시즌 다 올랐다고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유통비용, 특히 해상 운송비용의 증가입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코로나 때문에 묶여서 항구를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컨테이너를 배정을 받아야 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배 자체도 묶여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상 운송 비용이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점이랑 비교하면. 그래서 이것도 비용 증가가 꽤 크다고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량 의무화. 4번은 뭔 상관인데요. 현량 원래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게 하죠. 원래는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암암리에 그 현금 인수증 안 해주고 조금 싸게 파는 방식이 있었죠. 그게 다 나와요. 심지어 그냥 당당하게 표기가 돼 있었어요. 현금 최저가라고. 근데 그 현금 최저가가 지금 보면은 현금 최저가 몰이 없어요. 카드가랑 똑같아요. 왜? 그 작년 말부터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1월 1일부터 컴퓨터 판매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국세청 010-000-1234로 현영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7% 정도는 비용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몰래 싸게 팔던 게 그런 몰들이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다섯 번째가 공식적인 제조사의 단가 상승 때문에 MSRP가 오른 점. 계약 단가 자체가 올랐다는 거예요. 달러로 측정되는 MSRP가 꽤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해외 뉴스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국내 계약 단가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대략 10% 이상은 다 올랐다고 보셔야 돼요. 요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30% 가까이 비용이 상승합니다. 대충 따져봐도. 그래서 예전에 100만원 주고 사던 3080이 지금 130만원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전에 70만원 주고 사던 3070은 지금 와서는 90만원 줘야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산 실드 아니고요. 저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성조님 언제 가격이 내려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저도 가능하기가 좀 어렵네요. 더 오른다는 얘기만 잡고 있고 내린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채굴이 한참 뜨고 있는데 이더리움 채산성이 확 떨어지거나 이더리움 2.0을 변경돼서 이더리움 2.0 변경된 거 2년 뒤랍니다. 그 채굴의 의미가 없어질 때 그때쯤 돼야 사실 그래픽카드가 좀 풀리고 칩셋도 넉넉해지기 때문에 요 MSRP가 내릴 거고 거기에다가 칩셋 가격 상승도 다시 내릴 겁니다. 유통비용도 조금 내리겠죠. 그러면 1번, 4번 정도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데 1번, 4번만 영향을 끼쳐도 한 15% 정도는 증가하니까 결국은 100만원 시대는 오지 않아요. 3080은 100만원 시대는 이제 안 온다 보셔야 돼요. 3070이 70만원 시대도 안 올 거예요. 3070이 그나마 가격 내려가봤자 80만원일 거고 그리고 3080이 가격 내려봤자
115만원 하급 기준으로 그 정도가 만약에 나중에 가격이 내리게 된다면 내리는 폭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격 오르는 요인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거는 얘기 안 할래요. 내가 얘기하면 괜히 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표를 보면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택배 받고 오느라 잠시 방송은 끊었는데, 그럼 진짜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표를 쭉 봐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우선 하이엔드 구간부터 한번 봅시다. 2070 슈퍼부터 3090까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월 기준 가격이 이거고, 그리고 이게 이번 달 가격 기준인데요. 빨간색 칠해놓은 거는 가격이 오른 거고, 파란색 칠해놓은 건 가격이 내린 거고, 검은색 칠해놓은 거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습니다. 대부분 올랐고 내린 거는 딱 두 제품만 있어요. 내린 거 한번 슬쩍 보죠. 2080 슈퍼하고 2080이 내렸네요. 얘네 성능은 126% 130%네요 가격은 100만원 100만원 근데 위에 슬그머니 보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더 좋잖아요. 90만원에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놈이 있어요. 3070이 있죠. 근데 성능 퍼센테이지는 와 20% 가까이 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 혹은 한 17% 정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근데 10만원 더 싸요. 그러니까 이 2000시리즈 가격 내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더 큰 폭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번 달에 가성비 1등 했던 3060Ti는 어떨까요? 한번 보죠. 3060Ti 녹색 안 칠해놓은 것만 봐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가성비가 구려졌네요. 4등이에요 보니까 3070하고 3060Ti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왜 똑같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채굴자들이 지금 3060Ti하고 3070하고 채굴하는 양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1, 2 해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에? 야, 우리는 90여 주면 다 받을게 이러면서 받고 있어요. 85, 90 이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게이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3070이 3060Ti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가격에 살 필요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60Ti가 시장에 안 풀리는 겁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 채굴하신 분한테 넘어가고, 3070은 또 그 은근슬쩍 시장에 물건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좀 비싼 비용을 내야 되긴 하지만 하급 기준은 90만원 가까이 내야 되니까 저번 달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물건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성조님이 지금 찍어놓은 3070이 가장 가성비가 좋나요? 보니까 얘가 2등이죠. 1등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왜 녹색 칠을 안 했죠? 좀 더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나와 평균가는 5종 제품의 최저가 평균은 99만원인데요. 샵 다나와 기준으로 찍어보니까 얘는 11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등이고 이게 1등이에요. 그러면은 가성비가 3070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물건 받으려고 했을 때도 비용 차이가 좀 있어요. 6800이랑 3070은 10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요. 10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구매할 때도 아마 3070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딱 봐도 그렇잖아요. 평균치 내봤을 때. 그래서 3070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성조님은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3070 하나만 추천하겠네요. 그럼 3070을 사면 되겠네요.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래픽카드 사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니라 생각해요. 애초에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 한 번 더 가격이 오를 요인이 남아있긴 합니다. 비디오 메모리 가격이 증가한 게 나중에 추가로 적용이 될 거예요. 2월 중으로 5% 정도 더 올린다는 얘기를 뭐 수입사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올라갈 만큼 올라간 가격인 거예요. 여기서 5% 더 붙어봤자 여러분 뭐 좀 더 비싸잖아요. 잘 못 느껴요. 지금도 미친 듯이 비싸니까요. 그 비용이 좀 낮을 때 조금 더 붙으면 이게 크게 느껴지지, 엄청 높을 때는 이거 좀 더 붙어봤자 아 뭐 조금 더 올라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리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내릴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언제 코로나가 안정화될지, 언제 이더리움이 가격이 훅 떨어질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고 있으면 이미 부자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사야 된다 얘기도 못하겠고, 이거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하세요? 그럼 사세요. 필요가 없어요? 오래 존버하세요. 제가 쓰는 게, 본인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요? 존버하세요. 쓰는 컴퓨터 아직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고요? 존버하세요. 어지간해서는 진짜 존버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길게 다음 세대 나올 타이밍까지. 그래야 저것들 가격이 다음 세대 때문에 그나마 그 땡처리를 좀 한다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거예요. 아니면 한 달 정도 참을 수 있다면 3월 중순쯤 이후에 사세요. 그러면은 큰 폭은 안 내릴 텐데 2% 3% 정도 내릴 수 있어요. 왜? 그때가 비수기거든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저는 현재 시점에서 그래픽카드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나마 하이엔드에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가성비 좋은 거는 3070밖에 없다. 이 정도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제가 2060부터 5700XT까지 찍어놨는데 이 5700, 5700XT는 사실상 8, 9월부터 이미 다 끌려가서 가격이 상승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채굴자한테 끌려갔죠. 제가 분명히 9월 때 얘기해줬어요. 5700이 없는 이유는 이게 중국 채굴이 제재가 풀리면서 붐이 일어나는 바람에 5000CG AMD는 채굴에 다 끌려갔다. 자,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2000시리즈 사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00시리즈도 보면은 마땅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없어요. 그나마 제일 가성비 좋은 게 2060인데요. 이 2060 현재 물건이 별로 없어요. 미리 받아놓은 몇몇 업체만 가지고 있고 사실상 총판이나 뭐 도매상이나 수입사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2월 중순쯤부터 다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더는 한 2, 3주 전쯤에 이미 내려놓은 상태고 그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입사도 있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춘절 끝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명절 끝나고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월 중순쯤에 풀릴 거고 그때 2060 사시면 그나마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가성비가 나은 놈일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서 그러면은 원래 가격에 돌아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43만원이었던 가격은 좀 가기 힘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40만원 중반에서 50만원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비싼 제품은 이제 50만원 초까지도 할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관세하고 그 현역 의무화 때문에 15%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근데 그 비용을 여기 더하면은 대충 50만원쯤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2060의 가격은 아닐 겁니다. 비싸다고 침 뱉을 수 있어요. 뭐 사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2060이라는 얘기지 지금은 사기 좋은 시기는 또 아니라고 한 번 더 주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 나머지는 전멸. 2060 슈퍼도 조금 풀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미들레인지는 어떨까요? 미들레인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용 PC로 가장 많이 팔리고 한 100만원, 80만원대에 포진되던 그런 그래픽카드였어요. 그러니까 100만원대 본체에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80만원대 본체에 들어가는 그래픽카드였는데 얘네들도 박살났어요. 가격 보면은 내린 놈 하나도 없고 다 올랐어요. 33만원에서 45만원, 30만원에서 43만원, 뭐 10만원씩 다 올랐거든요. 맞죠? 10만원씩 다 올라가지고 사야 되나 싶어요. 또 택배가 왔어요. 하여튼 10만원대 다 올라가지고 아 이거 비율로 따지면 위 애들보다 얘들이 더 커요. 얘네들이 퍼센트 따지면 평균 10%에서 15% 올랐다 치는데 여기에는 그냥 대충 따져도 30% 가까이 올랐죠.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장난질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수입사에서 푸는 가격이 이 정도로 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건이 없는 걸 믿기로 아무래도 유통사에서 좀 가격을 많이 뻥튀기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잘 찾아보면 몇몇 업체는 아직도 뭐 60Ti라든지 아니면 1069 슈퍼라든지 조금 싸게 파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코타라든지 아니면 양컴이라든지 또 뭐 있었지? 프리플로어라든지 뭐 잘 찾아보시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업체 있을 때 그런 업체를 골라서 사시는 것만 권유드리고 여기 적혀있는 가격대로 사신다면 여러분한테 이 라인업을 그냥 사지 말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위에나 밑에나 10만원씩 올랐으니까 여러분이 비슷하게 올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져야 돼요. 원래 저런 증가폭은 거의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거든요. 얘네가 제일 심하게 오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미들레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 구매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모으고 2060 2월 중순에 나오는 거 사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로우엔드도 아니고 미드레 하기에도 좀 아쉬운 제품들 1650 4기가와 1050 TL 한번 봅시다. 요새 1650 4기가를 다시 저한테 재조명해서 질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DDR5 메모리에서 DDR6 메모리로 바뀌었다고. 근데 그거 바뀐 게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렇고 제가 그때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약 1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10% 성능 향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냐면은 대충 1060 3기가 수준의 성능이 나와요. 근데 어중간하죠? 1060 3기가 정도면. 왜 그러냐면은 RX 570보다 못하고 1060 6기가보다 못하고 그리고 1650 슈퍼랑 비교하면 한 20%까지 처지는 성능이에요. 많이 처지죠. 많이 처지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얘네를 진짜 게이밍을 하기 위해 쓰기에 적합한 그래픽카드라고 생각을 잘 안해요. 물론 비용적으로 그나마 좀 덜 올랐거든요. 그나마 좀 덜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저비용이니까 30% 오른다 쳐도 얘네는 6만원 오르는 거 아님.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싸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리 싼 게 아니라는 거죠. 라인업도 애매하고. 그래서 1650 4기가와 1050 Ti는 그냥 구매 자체를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 라인업은 진짜 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쩔 수 없이 꼭 사야 된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그러면 1650 사세요. 어쩔 수 없이 꼭 사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내가 녹색으로 칠해놓기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5000원대 가성비인데 거의 5000원 2060이 6000원에 차 안 되는 가성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와 얘랑 성능 차이가 얼마나 큰데 이게 가성비가 이거밖에 차이 안 나나? 안 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돈 투자한 만큼 2060이 성능이 좋은 느낌이라서 굳이 이거를 가야 되나 생각이 자꾸 드네요. 여튼 그래서 현 시점에 2월은 컴퓨터 사기 정말 안 좋은 시기라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였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한눈에 보기 쉽죠? 진짜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 전체적으로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관세, 현령, 의무 발행, 칩셋 가격 상승 등등 물류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그나마 3070 정도가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도 가장 많이 풀려있는 게 사실 3070이에요. 여러분이 꼭 게이밍 용도로 하이엔드 제품을 쓰고 싶다 하면은 저 정도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사실상 전멸 수준이지만 2060 그리고 2060 슈퍼가 2월 중순에 다시 조금 풀리니까 그 제품들 정도만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머지는 너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기 애매하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들레인지는 사실상 살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3000 시리즈 고성능 그래픽카드보다 더 큰 비율로 뛴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구매를 미루세요. 아, 아주 중요한 거 한번 빼먹을 뻔했다. 2월 말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3060 12기가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채굴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얼마 전에 터트린 사건 때문에 그나마 아마 수입사들이 조금씩 그 가격 조정이나 물건 내려가는 거를 그 컨트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제품이 나오면은 바로 업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게 2060보다 오히려 더 낫겠죠? 3060 가는 게. 여튼 그래서 여러분 한번 3060 사시는 거 고민 좀 해보세요. 로우엔드는 그냥 패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사정이 나아지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빠이.